올가을이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경주 동궁원으로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원 씨가 아주 맛있는 소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은 바야흐로 이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찌는데 저도 같이 살이 많이 쪘죠? 네, 네, 통통해졌어요. 그렇죠. 저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 먹더라도 좀더 살이 덜 찌는 음식이 어디 있을까 해서 제가 대구를 대표하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맛보러 출발하시죠. 맛집 탐사! 맛있는 태그 교수님! 네. 오늘은 저희가 칠성시장으로 왔어요. 네네. 왜 시장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철원 씨,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하면 뭐가 네. 생각나세요? 느낌이 와요. 네. 뭐 따로국밥이나 찐갈비? 예, 그것도 맞는데 그 얼마 전에 대구를 대표하는 밥상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대구를 네. 대표하는 밥상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표 밥상의 식재료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여기서 지금 장을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대구를 대표하게 될 따끈따끈한 밥상. 그 재료를 칠성시장 한 뿌리채소 가게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의 맛집 사장님이 매의 눈으로 꼼꼼히 고르고 있는 이것. 바로 연근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세요. 점검하시고. 일일이 정말. 점검하시고. 네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제가 하는 요리에 맞는 연근을 고르고 이제 최상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이게 제일 상품이 그러네. 좋은 거예요. 맛도 이게 낫고 색깔도 네. 야가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네. 이제 사모님은 제일 깊은 곳에 자라는 게 압순이에요. 거의 압순만 고집해가 찾아갖고 가세요. 잘 네. 찾으세요. 땅속 제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네. 압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깊이에 있으니까 이제 더 무공해고 네. 이제 힘도 더 좋고. 네. 이렇게 보시면 오! 모양도 예쁘고 네. 이제 구형도 이제 아주 가지런하게 네. 예쁘게 잘 나 있거든요. 색상도 완전 우윳빛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연근이 크네요. 네, 우윳빛깔 연근을 두 손 가득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연근 요리 전문점. 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연근 정찬 메뉴를 내놓고 있는데요. 연근은 수확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3월까지가 제철. 맛이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연근은 이 단면을 자르면 끈적끈적한 그런 실 같은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단백질의 일종이자 점액 성분이 무틴입니다. 그래서 무틴은 이 위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재료가 대구에서 많이 납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는데요. 오늘의 음식 연근정차! 먼저 연근 탕수부터 만들어볼까요? 곱게 다진 연근에 찹쌀가루와 다진 파인애플을 넣어서 조물조물조물 잘 섞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빚어줍니다. 여기에 다시 감자 전분을 묻혀서 이 미리 준비해둔 팔팔 끓는 기름에 투하!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이 동글동글한 연근 탕수!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튀겨졌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얹어줄 소스를 만들 차례. 이것도 조금 특별합니다. 뭔가요? 바로 감귤 소스예요. 아, 감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귤로 만든 소스라 말씀이시죠? 예. 자, 뜨거워요. 파인애플과 피망을 같이 넣고 끓인 거예요. 목으로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데요. 일반 소스랑 다른 게 새콤하면서도 달콤함이 더하네요. 감귤의 신맛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신맛, 네. 단맛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근하고 감귤이 또 궁합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감귤 소스로 이제 연근 탕수를 했습니다. 자연의 재료들을 이용한 새콤 달콤 연근 탕수가 완성됐고요. 다음 음식을 만들기 전에 연근이 잠시 목욕 중입니다. 치자네요. 네, 바로 치자입니다. 연근에 노란색 물을 들이는 중이고요. 비트를 쓰면 이렇게 자줏빛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참 곱네요. 한 시간 정도 담가두면은 짜자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예쁜 인위적이지가 않네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식용색소는 물을 들이면은 좀 어둡고 인위적인 질감이 나는데 자연색소는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잘 아셨죠? 이제부터 연근 속박이를 만들 건데요. 물들인 연근 안에 들어갈 소가 필요합니다. 두부를 으깬 후 청고추, 홍고추로 색을 내고 들깨가루와 검은